네, 안녕하세요. 더 페이스 치과 교정과 원장 김훈입니다. 요즘 성형 교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.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교정을 많이 했는데 뭐 요즘에는 성인들도 워낙 외모에 관심도 많고 또 그 교정 장치도 많이 발달이 돼서 성인들 교정하는 일도 매우 많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가장 컴플렉스였던 부분들이 좀 이가 삐뚤어지거나 이가 나왔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냥 두면은 나이가 들어서 치주염, 풍치라고 하는 잇몸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이가 잘 안 닦이면은 충치가 성인이 되어도 생깁니다.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성인이 되어서라도 이가 삐뚤다면은 꼭 교정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특히 나이가 들면은 이가 하나가 아쉬운데 이제 이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게 되면은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시간 되시는 대로 가까운 치과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금속 이용하는 메탈 교정이 있고요. 다음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라믹 장치를 쓰는 세라믹 교정 방법도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그 철사로 묶지 않고 뭐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열고 닫는 클립피시라는 좀 고급 장치도 있으니까 뭐 덜 아프고 빨리 되고 하시니까 그 시간 되시는 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각각 교정법들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치과에서 교정 전문의 선생님한테 어떤 치료가 좋은지 설명드리시는 게 좋고요. 그 외에도 뭐 3D로 스캔하거나 CT를 찍거나 다양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교정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